개척위원을 맡고 있는 장원원 목사입니다. 2018년 2월 2일 충남도 의회에서 찬성 25명, 반대 11명, 기권 1명으로 충남 인권조례가 폐지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띄어진 이 화면은 충남 인권조례가 폐지된 이후에 다시 제의한다고 해서 제2철의 범도민대회를 충남도청 근처에서 갖고 있는 영상입니다. 당시 충남 기독교 청년협회 대표의장이신 전종서 목사님께서 성명서를 낭독하는 상황을 사진 찍은 화면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세요. 교회협의회 NCCK 충남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규탄한다. 이렇게 규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도할 수 있는지. 교회협의가 뭐죠? NCCK잖아요. 그래서 NCCK의 정체를 알아봤어요. CBS 기독교 방송 NCCK와 지금까지 결탁해서 지금 북한에 기독교가 자유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한민국 교회를 해체해서 북한처럼 만들고자 하는 NCCK와 함께한단 말입니까? 미쳤다! 기가 막힌 건 여러분 NCCK의 원조에 서 있는 사람이 문익환 목사, 그의 아들 문성근, NCK의 모든 협조를 다 받아서 CBS가 지금까지 같이 운영하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방송을 NCK 입장에서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알아보니까 정체가 완전히 대한민국을 사회주의하면서 거기 함께하고자 하는 기독교 방송, 당신들은 정말 성경을 믿는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NCCK는 지금까지 인본주의를 추구했고 세월호를 조장했고 온갖 정말 사회주의의 악랄한 모습을 지금까지 자행했던 단체가 NCCK예요. 그런데 어떻게 충남 인권조례 폐지되니까 기뻐해야 되고 환영해야 된 이 반성경적인 충남 인권조례 폐지했는데 그걸 규탄한다는 방송을 하냔 말이에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CBS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을 반드시 떼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하는 바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NCCK의 원조인 문익환이는 김일성을 만났어요. 문성근이는 김정일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NCC가 있는 목사들이 북한을 방문해서 대한민국을 좌경화시키려고 사회주의 정책을 이들이 조장하고 앞장서 왔어요. 맞습니다. 그런 NCK를 이렇게 정말 함께해서 기독교를 정말 반기독교적으로 반성경적으로는 그런 NCK를 옹호하는 이런 CBS가 저는 차별금지법 옹호할 줄 알았어요. 도대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창피한 이름을 떼어버리세요. 떼어버리세요. 일반 방송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견딜 수 없는 이런 분노를 여기서 표하는 이유는 정확한 팩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외치는 겁니다. 더 이상 인권조례 차별금지법, 이거 동성애 문제뿐만이 아니라 심각한 거예요. 당신들도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화살을, 관용을 쏘고 있는 이런 기독교에 그렇게 관용 맞추고 있는 이런 상황에 차별금지법을 옹호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됩니다. CBS 460여 명 근무한다면서요? 460여 명이 지금 뭐하는 짓을 하는 겁니까? 성경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밥줄을 끊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습습니까? 진짜 때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방송을 조장해서 그저 위선 방송으로 나가는 이런 모든 방송 당장 폐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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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입니다.